고려의 7대 대왕 목종은 어쩌다 게이가 되었을까? 목종이 동성애를 하게 된 이유를 알려면 목종의 엄마 천추태후가 한 짓들을 알아야 하는데, 1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목종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겠다 선언했고, 목종은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. 천추태후는 김치향이라는 외간 남자를 불러서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차기왕으로 만들면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다. 목종 또한 천추태후의 총애를 받고 있는 김치향을 견제하려고 했지만, 그럴 때마다 천추태후가 김치향의 편을 들어주며 목종을 견제하였다. 결국 이 모든 일에 환멸감을 느낀 목종은 이때부터 정치를 멀리하며 향락에 빠졌는데, 이때 목종은 용모가 아름다운 유행간이라는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으며 동성애와 남색을 가졌다고 전해진다.